제가 여러분들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죠. 여름에요, 들판에 개미떼가 새까맣게 우리로 나와서 어디론가 막 이동을 하면은 그 후에는 분명히 홍수가 납니다. 산속에 살아보시면 알지만 언젠가 짐승들이 막 어디론가 이동을 하면은요, 그 후에는 산불이 나요. 미물도 짐승도 동물도 여러분들 자기 죽음을 예감하고 피합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세상 누구나 다 이제는 세상 끝이 가까워졌다 그런 것을 느끼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물었을 때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것과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다.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러분들 지구온난화 현상이나 또 여러분들 프레온가스라든가 지금 우리나라도 눈이 너무나 와가지고 강원도 지역에는 눈이 2m 이상 왔죠. 그렇죠. 엄청난 재앙이에요. 또 미국은요, 여러분들 눈이 너무나 많이 와서 연방정부가 임시 폐업을 했어요. 정부가 폐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영국은 248년 만에 대홍수가 나서 영국이 지금 엉망진창이죠. 지금 일본의 쓰나미라든가 전 세계 지진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것이 어쩌다 몇 년 만에 10년 만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은요 이제 한 달 두 달이 멀다 하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계속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적당껏 믿을 때가 아니라, 자, 날 봐요. 예수를 적당껏 믿을 때가 아니라 정말 신앙에 생명을 걸어야 될 때입니다. 신앙에 생명을 걸어야 될 때입니다. 생명 걸어야 될 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노아의 날.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세상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난 이 설교가 여러분 실제 삶에 얼마나 변화를 줄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발 부탁인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깨어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절을 보면은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요, 귀 있는 자는, 뭐 있는 자는? 우리 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다 귀가 있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왜 성경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귀가 있는 자는 소리가 왜 여러 번 반복됩니까? 목사가 목회하다 보면은요, 똑같은 말씀을 증거해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고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못 듣는 사람은 못 듣더라고요. 나는 제발 영의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시고 돌이켜 직행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전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사도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으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4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음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와 바울을 본받아 우리도 본 있는 교회, 본이 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목사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 네 가지 부류의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듣고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를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자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교인이 있어, 교인. 두 번째는 신자가 있어요. 세 번째는 성도가 있어요. 네 번째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교인은요, 등록하고 구원의 확신은 없지만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그래. 신자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도 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야. 성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별된 삶을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해. 또 제자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아가며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해.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하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뭐를 삼아? 뭐 교회를 삼아, 신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기 보면 교인과 함께 있는다, 신자와 함께 있는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제자가 주님과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가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에요. 난 이 축복이 다 제자가 되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요, 제자 양성이다,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목표로 삼고 열심히 일들 하는데, 제자 양성이 중요한 이유는요, 제자 양성을 통해서 비로소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요, 교인, 다니는 사람에게서 신자, 믿는 사람, 믿는 사람에서 성별된 성도, 성도에서 여러분들 제자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쉽진 않죠. 가족은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단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의 집단이 가정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가정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오셨어요. 내게 오는 자가 부모, 형제, 처자,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증오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가족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인간이요, 흙에서 나서 흙에서 난 선을 먹고 흙을 밟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아멘. 돈 많이 버십시오. 우리가 돈 있어야 사람 구실도 하고 자식 노릇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지, 아무것도 없으면은요 어려워요. 축복 많이 받아야 돼요. 또 우리가 전도를 해서 명예도 가져야 되고 권력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갖출 것은 다 갖춰야 됩니다. 난 여러분들 누구처럼 하나님만 사랑하고 모든 거 다 바쳐라 사랑하라 난 그런 말 안 해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다 필요해요. 그러기에 세상 것은 49% 사랑하시고, 49%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조금 더 51%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5절 이하에 보면은요, 1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에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죠.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할 걸 말씀하실 때에 주님,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난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첫 땅에 일구기 전 나를 세 번 부인하니라. 천만의 말씀 호호장담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세 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을 때 첫 땅이 벗겨 울어왔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수제자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어. 더 나 위해서 죽기까지 안 되더니 그렇게 잘 배신했냐? 저주했냐? 책망하시냐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따라서 봐, 더. 이 사람들 다 사랑하지 말고 나만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냐예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들, 아내도 사랑해야 되고 남편도 사랑해야 되고 자식도 사랑해야 되고, 그러나 부모보다 예수님을, 아내보다 남편보다 예수님을, 제자보다 예수님을, 처자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는 절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보세요. 아무리 살을 맞대고 자식을 낳고 사는 한 몸된 부부지만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대신 죽어줄 사람 없고 아내 위해서 남편이 대신 죽어줄 사람 없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삭신 사마의 영혼 죽었던 나와 여러분의 죄를 걸머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그러기에 아내보다 부모보다 자식보다 세상 것보다 여러분들 더 귀한 분이 바로, 우리가 세상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생명 하나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 더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따라서 봐, 더. 지금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에 서서 6장에 보면 자녀들아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된 걸 장수하리라.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밖에서가 아니에요.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효도하십시오. 그런데 예수 믿지 말라는 말에 순종하고 너 마누라 애 못 나니까 네 마누라 버리고 자꾸 마누라 얻어서 애 다시 낳아, 그 말에 순종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 여러분들, 부모님이 완강히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할 때에 그 말을 거역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다는 믿음의 강도 때문이에요. 참 효도는 믿음의 참모습을 통해 부모님까지 예수 믿도록 돕는 것이, 이것이 부모에 대한 진정한 효도요, 참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저 구라파에 가면은요, 불가리아, 루마니아, 스페인 이런 데 가면은요, 여러분들 집시들이 많아요. 집시. 집시 알죠? 집시의 원조는 인도 사람들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 사람들은 혼혈이 돼서 참 예쁘고요, 잘생겼어요. 머리도 까맣고 눈도 까맣고 코도 오똑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평생 집시들이 유랑 생활을 해요. 참 불쌍합니다. 그런데 제가 불가리아 갔을 때 우리 한국 어떤 자매님이 그들과 같이 살면서 열심히 선교하는 걸 봤어요. 그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서 오신 누굽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내 은혜 받고 변화된 후에 우연히 집시들의 사정을 알게 돼서 집시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편 보고 내가 집시들 선교하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이혼해라, 이혼. 이혼하고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명을 버릴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이혼서에 도장을 찍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당신 선교로 가되 아주 가지 말고 응?
제조오라고. 응? 가나는 성낙이죠. 성낙을 받아서 여러분들 불가리에 와서 이 집시들 선교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그 집시대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눈만 가면 눈물이 쏟아지는데 남편에게 버림받을 지언정 주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없어 집시들을 위한 선교사로 왔다고 뜨거운 간증한데 참 감명받았어. 예수의 복음 증거를 위하여 버림받고 쫓겨남을 당한다 하더라도 신앙을 포기할 수 없고 사명을 버려서는 안 돼요. 가족제일주의자들은요, 가족제일주의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민이에요. 그러나 예수제일주의자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입니다. 나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너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모든 것을 버린 자는 금생에서 백배나 축복을 받대. 아멘. 금생에서 백배나 축복을 받대.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무조건 바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백배나 축복을 해주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둘째,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실 예수님 자신도 자기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직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다. 고난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안 됩니다. 당신 앞에 이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가로막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아끼는구나. 이런 말씀만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오히려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는 이 베드로를 책망하시잖아요. 예수님이라고 목숨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증거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피와같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이 고난이 내게서 지나갈 수는 없습니까? 주님께 간절히 호소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람은요, 사람이 한 번 낳다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보세요, 우리 사람은 죽어요. 어차피 갑니다. 제가요, 혈기멍장한 35년 전에 이 성복회를 개척하러 올 때요, 아 정말 내가 생각해도 대단했어요. 35년 사이에 백발은 성성하죠. 몸에 가진 병은 오고요. 아 이제는 늙었다는 것이 아주 느껴져요. 이제 점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요. 어차피 가요. 뭐 밥 잘 먹고 잠자다가 심장마비로 죽고 급체로도 죽고 교통이라도 죽고 여러분들 갑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람이 한 왔다 가는 것은 정한 것인데 이왕 가는 거, 이왕 죽는 거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멋지게 죽으면 순교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멸관 상급받을 조건이요. 이왕 간다면 멋지게 순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멋쟁이에요. 우리가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알고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여러분들, 순교당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잘 듣기만 하세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타니. 우리가 복음 증거하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당한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세상을 마지막 날 심판까지 온다고 그랬어. 그리고 그분들이 세상을 천년 왕국 속에서 왕노로 탄다. 왕노로 탄다.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멋지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천년 동안 왕노로 타시고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즐거움도 없는 영원한 천국의 사람과 동거동락할 수 있는 영원한 성공자 승리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하여 바칠 수 있어야 주님의 제자가 온전히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다 순교한 스데반 집사나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나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런 많은 분들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바쳤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신 어차피 죽지만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의 성공자 승리자리라 되어지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셋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자기 십자가.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람마다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육신에 십자가가 있어요. 바울의 경우는요, 안질병서부터 좌우간 7가지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대부흥사인데 전도자인데 안질이 있어서 눈곱이 더덜덜 끼고 눈물이 질질 나오고 하니까 보다 보다 못한 갈라디아 교인들이 우리가 눈을 뽑아서 당신에게 주어서 당신이 살 수 있다면 우리 눈까지 뽑아주겠다고 할 정도로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흥사요 대사도인데도 여러분들 7가지 가시가 있었어. 하나님 앞에 세 번이나 간절히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니 네 받은 바 은혜가 족하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를 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낮아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픈 사람의 손을 놓고 기도한다고 다 낫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한경직 목사님이나 김차인 목사님 같은 분은 참 우리가 성자라고 고개 숙여 존경할 만한 훌륭한 분들인데 그분들은요 폐병이 있어가지고 지금 같은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낫지 않아서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계속 수건으로 각혈을 해가면서 닦아가면서 말씀을 증거하다 돌아가셨고 여러분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십자가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십자가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찬양대 교사 구역장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십자가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하겠다고 그래요. 십자가를 벗겠다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적당권 예수 믿어도 교회 나와도 돼요. 그러나 마지막 날 영원한 천국에서 멸류관 상급이 없다는 얘기. 이왕 여러분들 구원받아 날 앞에 때 멸류관 받는 상급 받는 그런 구원받아 날 앞에 어여치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가 되려면 제자가 되려면 마지막 능력으로 무장해야 돼.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귀와 싸울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보세요, 우리는 하루만 앉아도 피곤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하루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파서
여러분들 어질어질한데 이 마귀는 3천년 밥을 안 먹어도 안 배고프고 5천년 잠 안 자도 안 피곤해요. 이런 마귀와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능력을 받으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라 세상에 내보내실 때 무조건 나가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내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랬어요. 너 능력 반찬 고 나가서 복음 전해야 고생만 하지 아무 소득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짖어 무릎 꿇고 기도해서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와 내 증인 되어 달라.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말투수란 말인데 말투수란 말은 순교자란 뜻도 되지만 어떤 사건을 법정에서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건을 대변해 주려면은 사건의 개요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사건 현장을 내가 봤어야 돼요? 못 봤어야 돼요? 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받아야, 성령 받아야,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걔 우리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조속히 성령 받아 체험적 신앙 갖고 예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만나 성령 받아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병든 자의 소원 좀 나으리라. 이게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보다 물질보다 주님도 사랑하지 않고는 온전한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를 다 버리려니까 거지가 돼서 깡통을 차라고 하는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의 얽매여 살지 말고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어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이 길에 나가실 때 달려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인생 가장 근극적 문제인 영혼 구원을 상담했을 때에 그 사람이 물질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내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 돌아서서 갔다. 다시 돌아왔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 그냥 갔어. 끝났어. 돈 때문에 죽으면 흑돼버릴 우리나라 보세요. 이병철 돈 안고 갔습니까? 정조영 씨 돈 안고 갔습니까? 그 세대적인 거부들 록펠러가 재산 안고 갔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 가는 순간 다 손 놓고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혼을 멸망시켰다 이게. 응? 세상 썩은 물질보다 목숨보다 가족보다 주님 더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은 끝낼게요. 예수님은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자, 어떤 노동자가 말이요. 어떤 노동자가 남의 밭에 이제 돌짝밭을 갈러 갔는데 땅을 파다 보니까 아, 곡괭이 끄트머리에 이상한 감촉이 있어서 파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그 속에 이야, 어마어마한 항아리에 보석이 꽉 차 있어. 천문학적 숫자예요. 그걸 여러분들 꺼내놓으면 그 보석은 누구 거예요? 밭 주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른 덮어놓고 주인에게 이반 나한테 파시오. 그러니 주인도 돌짝 바치고 소출도 별로 없으니까 예, 사가라 싸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밭을 사기 위해서 형제 일가 친척 뭐 사랑 아는 사람들에게 다 돈을 빌리지 않겠느냐? 왜?
돈을 빌려서 빚 달러에다 넣더라도 빚을 얻더라도 그 속에 보물이 들어있는 걸 나는 안다 이게야. 천국이 바로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난 밭에 감추어진 이 보화를 다 캐내어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목숨보다 가족보다 물질보다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것 다 포기하고 하늘 쳐다보고 굶어 죽으란 얘기 아니에요. 거지가 돼서 깡통 차란 얘기 아니에요. 그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라, 더 사랑해라.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이 땅에서 백배 축복, 하나님 앞에 사는 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성공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